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 그 중에서 한 섬을 선택해 들어간 백만족. 아주 고소한 데를 선택을 했어. 그런데 잠깐만. 하필이면 백만족이 선택한 곳은 제작진이 답사한 수많은 섬들 중 가장 모기가 많은 모기섬. 어, 모기 장난 아니다 여기. 장난 아니야. 이미 없어버렸어. 이게 절대 못 들어가는데? 네. 지금 섬을 다 닫아 그랬어. 모기 저거 방역을 어떻게 해야지. 하루 세네 번씩.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메디컬 체크와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질병에게 넘쳐가. 촬영 직전 이상 기후 현상이 생기고 유례 없이 나타난 전투 모기 떼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백만족. 결국 섬을 버리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는데 다른 섬으로 향할 배를 마련하는 동안 바다에 나가 왕고등 하나를 건져 올린 이들.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두 개가 있어요. 정글의 법칙인 캐리비언 제3화 콩크 섬의 비밀. 어? 아들이 웃기다. 너 옆에 좀 눈이 있어 여기. 아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먹지? 진짜 눈이 이러고 있어요. 눈이 두 개가 있죠.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뜬 이 녀석은 최대 30cm에 달하는 커다란 크기와 어여쁜 핑크색을 띠는 멋진 껍데기가 특징인 여왕 수정고등인데요. 전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특별한 맛 때문에 벨리즈 어부들의 주요 수입원인 동시에 화려한 외관 때문에 장식품으로 사랑받으며 때때로 진주를 품고 있는 유명한 녀석인데 과연 명성이 자자한 그 맛은 어떨까요? 저기 닭다리 살 같아. 야, 진짜 맛있겠지? 오. 만들고 있어. 아 진짜요? 역시 빨라. 이거 저쪽 나가니까 나가니까 큰 게 있을 텐데 더 나가면은 많이 있을 것 같아. 냄새 한 번만 딱 맡아. 아니 그냥 이거 물에 물 넣고 끓여서 그냥 국물만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 냄새 한번 맡아 봐. 냄새. Heaven. I'm in heaven. 확 땡기죠?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근데 그럴까? 근데 그럴까? 오, 되게 크네. 오, 잘리는 소리, 잘리는 소리 들어봐봐. 오. 진짜 오징어 같아. 준우야, 근데 진짜 감쪽은 나겠다. 아유, 아유, 못 됐네요. 진짜 너무 이거 맛있으면은
진짜 많이 잡을 거야.